그래요. 시작하기 전에 자 통계학에 대해서 오늘 얘기합시다. 데이터, 여기 도시의 많은 인구가 기초 이제 데이터를 제공해주지요. 그래요. 자 자료로 데이터로부터 미래를 예측한다. 자 먼저 숫자의 표. 자 17세기가 돼서야 이제 통계학이 탄생했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얘기하면 정말이야 하고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은 5000년 역사가 있는데 통계학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이렇게 뭐 데이터들이 취합돼서 그거로부터 무슨 뭐 추론을 하고 하는 것들이 옛날부터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17세기니까 정말 몇백 년 안 되는 것이죠. 그다음 수학의 5000년 역사에 비하면 통계학 300년의 역사는 굉장히 짧은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그의 통계와 관련된 것들이 있었나를 한번 보면 그러면 그다 옛날 뭐 고대 이집트나 뭐 중국의 만리장성을 세울 때나 또 로마 시대 때도 이제 이런 것과 관계된 이 숫자표들이 있었을 것이고 통계학적 기법을 이용했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 얘기하는 통계학과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데이터들의 처리하고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은 단순히 숫자의 표로서 그냥 그 학문으로서 성립하기 전에 그런 그 여기서는 소박한 통계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스태티스틱스는 이제 지금 우리가 학문으로 이렇게 자리 잡은 그런 통계학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 그걸 언급하면서 이제 에리스메틱 산술하고 이제 매스메틱스 수학 이게 이제 이런 용어가 이게 바뀐 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40년대 이제 수학이란 말이 쓰여지게 됐다 얘기를 언급했고요. 그리고 뭐 통계를 통계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단계로 나누면 이렇게 다섯 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가 자료의 수집과 분류 또 2단계로 분류된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정리 그다음 3단계가 그 자료의 특성을 분석하고 4단계가 그로부터 트렌드를 읽어서 결과의 판단과 추론 그다음 5단계가 이제 추론의 검증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런 단계에서 보면은 고대의 이 통계 자료들은 이 다섯 단계 중에 이제 1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추론 검증 같은 이런 내용들이 없었고 예측도 없었다. 자, 뭐 통계 그러면 통계라는 학문의 도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내용을 보여주는 그래프로 이제 T그래프나 원그래프가 활용되고 비교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이제 막대그래프나 도형 그래프, 뭐 히스토그램이 사용되고 또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이제 꺾으선 그래프 등이 활용된다고 했습니다. 이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현대에는 시각적 효과가 강조되므로 통계 사항을 그래프로 표시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또 연구되어 이제 유력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고 또 그리고 뭐 이 얘기는 뭐 일본에서 얘기인데 평가원 공통 시험에서 평균 점수차가 평균차가 20점 이내인 때는 가산점을 주는 것과 같은 특별한 조작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20점 이내의 과목별 평균 점수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거를 대입 수능 시험에서는 표준 점수를 활용해서 이 뭐 물리 저기 뭐 서양어를 뭐 화학을 물리를 생물을 뭐 선택하거나 또는 뭐 중국어를 선택하나 뭐 프랑스어를 선택하거나 뭐 할 때 표준 점수를 사용해서 조정을 하는데 일본의 경우에 표준 점수 사용하기 전에는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20점이 넘는 경우에 이상하다고 해서 이제 검토를 해 보니까 부정행위가 있다는 것을 찾아낸 사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이런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 이 차이나 비례의 분석이나 판단을 이제 신중히
해야지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표준점수 쓰지 않았을 때 굉장한 문제가 서로가 불공평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생겼듯이 데이터들을 그냥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고, 통계 처리의 예로 뭐 구조 그래프, 뭐 계열 그래프로 구분해서 구조 그래프에는 뭐 이렇게 내 뭐 저기 다 같이 뭐 속성 그래프, 질을 보여주는 속성 그래프, 또는 양을 보여주는 이제 변수 그래프, 계열 그래프에는 이제 경과를 보여주는 이제 꺾은성 그래프 같은 걸 들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그래프들을 두 개로 크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줬고, 그렇다 그러면 이 통계학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역사, 이거는 실제로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영국에서는 이제 유럽이 발전하고 특히 이제 영국이 이제 빠르게 이제 발전하면서 런던에 이제 여러 가지 자원과 사람이 몰려들면서 전염병, 페스트나 콜레라 등이 이제 큰 사회 문제로 야기 됐는데, 이때 그래서 1517년부터 매년 이제 사망표를 이제 언제 누가 어디서 죽는지에 대한 그런 그 사망표를 이제 발행해 왔었습니다. 그것을 한 60년이 지난 후에 상인인 존 그랜트가 이 사망표, 그동안에 그 누적된 사망표에 관심을 갖고 그 60년간의 자료를 모두 소급해서, 그래서 그걸 조사한 끝에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특정한 병의 비율이 항상 꾸준하다. 그리고 사망률이 계절에 따라 변한다. 그리고 도시의 사망률이 지방의 사망률보다 높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특별한 것도 아닌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 결론을 가지고 사망표에 관한 자연적 및 정치적 관찰이라는 책을 1662년에 썼습니다. 60년이 훨씬 더 지나서네. 1662년에 지난 60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이것으로부터 이제 근대 통계학이 이제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주게 되냐면, 이제 그 과거의 그 기록으로부터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그거로부터 지금 이제 맞는 정책을 세우고 그리고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근거로 이제 통계 자료들이, 통계 결과가 활용됐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당시에 이제 런던에 그 연구에 사용됐던 사망표에 자료였던 런던의 그 상황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뭐 도시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국회의사당은 여기 있고, 긴건 공전은 여기 있고, 뭐 인구는 도시에는 어떻고, 그리고 또 교회의 주거 지원은 어떻고, 또 등등 이제 이런 시대 상황이 이제 그런 통계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해줬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그게 그럼 영국에서만 이루어진 것이냐? 꼭 그렇지 않고 독일에서도 거의 같은 시기에 17세기 전반에 이 30년 전쟁을 겪고 그리고 나라가 굉장히 황폐해져 있었는데, 이거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 나라의 국세, 이 국세가 세금이 아닙니다. 이 그 나라의 그 파워, 그 나라의 그 역량에 대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 이렇게 되면 무슨 예를 들어 관공업에는 뭐 어떤 농업에는 어떤, 수산업은 어떤, 뭐 등등 여러 가지 분야, 또 교육의 경쟁력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마련하게 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세학이란 주제 강연을 1960년경에 했는데, 이거를 보고 이런 그 독일의 시도를 보고 다른 나라도 이제 이런 그 나라의 그 국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그 상황들을 조사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 스테이티스틱스,
왜냐하면 이게 스테이틱스, 통계학의 어원이 스테이트, 이게 그 국가학이라는 그런 말로서 시작된 것이라, 이 스테이트를 이제 처리하는, 그래서 스테이티스틱스가 된 것인데, 이 어원이 이제 독일 말에 근거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영국의 이 통계가 그 후에 이 사회 통계학으로 발전하면서 보험이나 또는 스토캐스틱으로 발전하면서 크게 통계 발전에 기여했고, 이 독일의 이 국세학은 크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는 독일의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30년 종교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독일이 이제 독일이 인구의 독일의 인구의 2분의 1 이상과 국가의 3분의 2 이상이 이제 잃어버리고 나라는 황폐해지고 근대화는 늦어졌고, 또 베스트팔렌 조약 때로 네덜란드와 스위스가 독립했고, 그리고 독일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때 1650년, 60년 이때 여기가 살기가 어려워져서 독일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처음에. 그래서 독일 이민이 이때부터 독일 사람들의 이민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러키라든지 이런 데가 독일 사람들이 주로 사는 도시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옛날에 이제 로마, 동프랑크, 서프랑코, 그 다음 중프랑코 왕국, 요런 게 저기 유럽이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프랑스, 독일, 그리고 여러 나라로 다 나뉘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독일의 상황에 대해서, 또 독일의 역사, 민족 대이동으로 게르만족, 또 프랑크 왕국 성립, 동프랑크, 또 신성 로마 제국, 종교개혁의 운동, 그 다음에 농민전쟁, 또 30년 전쟁 등등을 겪으면서 지금 같은 유럽 지도가 만들어진 것이죠. 어쨌든, 이 그래프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검증하는데,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댐이 지진이 많은 나라니까, 댐이 이제 지진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무너질까봐 이 주위 사람들이 걱정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서 수위 또 수량 안반들 이런 것들, 그리고 지진 뭐 이런 것들에 어떤 것이 이 댐에 영향을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해서 그걸로 결론을 얻고 그에 대한 대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설득했다 하는 그런 식으로, 또 그리고 중요한 데이터로 이 실업률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방화율도 높아요. 방화 건수도 늘어나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해지면,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면 다른 사고도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각 나라가 각 사회복지 제도를 강화하고, 그리고 사회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그래프들은 모든 곳에서 사용이 됩니다. 명태 어항량은 물론이고 수입량, 또 이게 국내 어획량이 줄어들면 수입량이 늘어나는 것을 금방 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고령자 인구가 늘어나면서 한 가구당 평균 사람의 숫자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대가구 가 줄어들면서 핵가족화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여기에는 언급한 그 통계자료 덕분에 입학시험에서 부정행위한 학생의 경우가 발견된 사건에 대해서 조사해보라 그러는데, 이건 일본에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런 걸 많이 찾죠. 맨날 뭐 20점, 20점 받던 학생이 갑자기 뭐 100점을 받는다거나 90점을 받으면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케이스를 유심하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의 그 데이터들에 근거해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 그런 경우만 집중적으로 볼 수 있게끔 뭐 하는 게 그 자연스러운 게,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빅데이터 시대에 뭐 자연스럽게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통계 또 데이터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마 지금 이 장을 새로 쓴다 그러면 이거는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15년 전이래, 2000년에 나온 책인데, 지금 쓴다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커져서 빅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으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채울 수 있고 그 21세기 상황을 반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험법하고 그 다음 뭐 매직스퀘어하고 하고 그 다음 시간 8주부터는 여러분들 발표를 하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